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들에 나가면 가장 흔한 게이 개망초입니다. 요즘 줄기가 아주 연하게 올라왔습니다. 이 개망초는 어렸을 때보다 이렇게 줄기가 올라왔을 때가 맛이 더 좋습니다. 많은 양을 채취할 수 있고요. 또 발효액이나 묵나물로 만들기도 좋을 때입니다. 이 개망초는 약재로도 좋습니다. 꽃피기 전부터 꽃필 때까지가 채취 적기입니다. 지금 지상불을 베어 말려두고 차로 끓여 이용하면 좋습니다. 네, 지금 위쪽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순을 끊어서 나물로 이용하는데요. 나물 맛이 의외로 좋고 향도 좋습니다. 향긋하고 쌉싸름하며 담백합니다. 이 개망초만 무쳐 먹어도 맛이 있지만 다른 나물과 섞어 무치면 향이 어우러져서 더 맛있습니다. 데쳐서 된장, 다진 파마늘, 참기름을 넣어 무치면 잘 어울리고요. 볶음이나 된장국, 잡채, 묵나물 등으로 이용하고 6, 7월에 피는 꽃은 튀김으로도 좋습니다. 이 개망초에는 단백질이 많고요.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연한 잎줄기를 갈아서 생즙으로 마셔도 좋고 발효액을 담가 이용해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숙부쟁이하고 모습이 아주 비슷합니다. 이 개망초는 한방에서 약재명을 일년봉이라고 합니다. 뿌리부터 지상부 전초를 약재로 쓰나 지금은 지상부만 쓰는 게 좋습니다. 맛은 담백하며 쓰고 평안 성질이고 독성은 없습니다. 이 개망초에 함유된 케르세틴 성분은 혈전의 생성을 막아줍니다. 뭉친 피를 풀어주고 혈액을 맑게 하며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합니다.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또한 수용성 혈당 강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당뇨병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네, 또한 폐암과 유방암, 대장암 등 각종 암의 치료와 예방에 효능이 있고요. 뇌세포를 재생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개망초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블루베리의 두 배가 들어 있습니다. 피부 노화를 억제하고 면역력 강화에 좋은 약재입니다. 네, 그 밖에도 위를 튼튼하게 해주는 건의작용이 있고요. 간기능 개선, 또한 각종 염증에 좋고 피로회복과 심신안정에 좋은 약초입니다. 네, 요즘 이 부드러운 순을 끊어서 나물로 이용하시고요. 약용으로는 생초는 하루에 90g 범위 내에서 달여 마시고 생즙을 마셔도 좋습니다. 말린 것은 하루에 30g 범위 내에서 달여 마십니다. 오늘 개망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